네, 반발 매수인가라는 물음표와 함께 현대제철도 철강주 또 장중 주가 급등이라는 타이틀입니다. 좀 정리 좀 해볼까요? 네. 우선 뭐 철강주에 대한 뭐 상승세를 지금 이슈로 좀 해놨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늘 그 철강 그리고 화 그리고 건설 업종의 상승세가 크게 좀 나오는 걸 본다면 지금 이 세 개 업종들의 뭐 공통점이 있죠. 바로 이제 중국과 굉장히 좀 연결된 네.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중국 쪽에서의 그 경제 지표 뭐 PMI 지표도 좋게 나오는 상황이고요. 뭐 이런 부분이 이 어떤 철강주들의 상승세뿐만 아니라 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그 업종과 기업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 중국 쪽에서 뭐 경제 지표, PMI 지표가 좋아졌다고 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장 좀 투자 심리를 좋게 하는 부분이 뭐 지난주에 나왔었던 중국이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완화한다는 그런 이슈가 어떤 이런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헝다그룹 그 사태 네.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이 건설에 대한 규제가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서의 뭐 자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그 풀려주는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 조치를 좀 풀어주고 그리고 헝다그룹이 그 전에 했었던 사업 추진을 다시 지금 재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뭐 철강 그리고 이 우리나라 건설 업종 그리고 이 화학 업종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뭐 기대감이 한껏 또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연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반발 매수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2~3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변동성 그렇기 때문에 어제처럼 급락했을 때는 또 이 반발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 도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상승세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계속 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결론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이야기 속에 섹터가 나왔습니다. 철강, 화학, 건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요. 중국의 경제 지표 회복 소식이 있는데 사실 그 국가에서 그 PMI 지수 나온 것과 달리 좀 전에 또 나온 뉴스 보면 민간에서 조사한 부분은 좀 온도차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과연 경기 회복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은 맞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아시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글로벌 경기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철강제나 여러 가지 마이언, 뭐 봉영강에 대한 수요 부분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게 이제 중국 경기였거든요. 뭐 하지만은 이 중국 경기만 좀 돌아선다면은 전체적인 글로벌적인 그 경기 추세 같은 경우는 상향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봤을 때는 환경은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그 헝다 그룹 사태나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중국 관련주들이 거의 뭐 몇 개월 동안 거의 맥을 못 쳤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봤을 땐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럼 관련 테마 이야기들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. 어떤 섹터부터 좀 살펴볼까요? 역시 뭐 철강 업종을 철강, 네. 그 논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. 지금 현재 오늘 등락 눌려 봤을 때는 이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뭐 철강 금속 그리고 화 건설업 뭐 기계 업종 대표적인 이제 중국 관련주라 볼 수 있겠는데 네.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철강 금속 업종이 지금 지수는 3.66%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종이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. 뭐 NIST 6.45%, 동국제가 6.34%, 그리고 포스코도 약간 오늘이 좀 이슈가 있었죠. 뭐 지주사 전환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뭐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이 어떤 이 그 위아래 간의 그런 사업 구조에 대해서
일관화를 좀 하겠다라는 그 의지인데 지주사 전환은 항상 이제 그 주가의 호재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철강 업종의 지수를 이 포스코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의 상승세를 좀 눈여겨보는 그런 시장이고요. 특히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 중국 관련주인데 오늘 현재 3.27%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효성화학이 19.5%, 롯데케미칼이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의 좀 상승세가 어떻게 화학 업종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롯데케미칼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가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. 특히 이제 원유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그다음에 이제 그 건설 업종도 대표적인 이제 그 중국 관련주입니다. 오늘 2.87%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동부건설 3.96%, 금호건설 3.23%, 그리고 대형 사저 뭐 GS건설 2.86, 현대건설 2.83, 대우건설이 2.73%까지 상승 보여주면서 이 대형 건설사들의 이런 좀 큰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이 좀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. 또 마지막 테마가 역시 뭐 기계 업종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가장 큰 이 철강화학 건설 대비해서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계 업종 지금 3.9%의 업종 지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뭐 두산중공업 최근에 어떤 유상증자 되게 그 이런 것 때문에 과도한 낙폭이 있었는데 역시 반발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4.47%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뭐 현대건설계 3.6% 그리고 두산 바켓 그리고 퍼스텍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안에 가장 그래도 주목하신 쪽은 철강으로 보시나요? 그렇죠.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포스코의 효과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철강 업종의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어요. 특히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이 3조. 네. 뭐 상사 최대 실적이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연속 그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이 철강 업종에 대한 이 3분기 때 전후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지금 3분기 이후에 지금 그 주가에 대한 흘러내리는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에서의 이 경기 우려감 한마디로 철강제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세를 좀 그 영업이익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뭐 공급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철강 가격은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철강이라고 한다면은 전방 기업들의 어떤 생산 활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뭐 자동차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뭐 쇼티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인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어떤 조선에 대한 이 성과에 대한 그 가격도 그렇고 이 조선 전체적으로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철강 업종에 대한 전망은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그 제조업들의 어떤 수출 부분은 결국은 지금 어려워진 것이 공급망 변목 현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이 경기 회복이라는 게 좀 방점을 찍게 되는 부분이에요. 과연 이제 회복 국면이 언제쯤일까인데 자꾸 지금 바이러스,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, 그때마다 네. 자꾸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네. 생기니 이게 점점 그 회복되는 국면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제조업 쪽은 전반적으로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네. 지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, 좀 지켜봐야겠지만 물론 이제 근데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뭐 짓누르는 요소이긴 한데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내년에 어떤 철강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은 올해보다는 플러스로 다 집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뭐 선진국에 대한 회복세 지속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이 특히 이제 그 개도국 이 어떤 신흥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모멘텀이 좀 개선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
단기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탑다운 방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철강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내년 올해는 철강 수요가 한 18억 정도 이상, 18억 톤 이상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,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19억 톤 이상까지는 이 철강에 대한 수요는, 글로벌 수요는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, 근데 여기에 가장 이 19억 톤이라는 부분이 중국에 대한 경기 수요에 대한 둔화 부분을 제외한 수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슈, 긍정적 이슈가 터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내년에는 20억 톤 이상의 철강 수요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변수는 좀 있겠지만,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을 할 수 없는 영역이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뭐 그것보다도 이 펀드멘탈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네, 좋지 네.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철강 섹터 내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이제 종목을 볼까요, 우리?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. 네, 포스코도 말씀해 주셨고 네.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네. 이 아연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또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계속 있기 때문에.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많이 못 갔던 상태지만은 계속 목표 주가는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네.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가장 그 탑픽 종목은 전 현대제철을 예, 네.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우선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PER 구조로 봤을 때는 3배 이하. 이거든요. 지금 현재 봤을 때 저평가 네.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,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대차, 기아 같은 이 현대 그룹사 간의 어떤 그 전방에서의 그런 그 생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지금 현재는 이 현대차, 현대와 기아차와 이 현대제철 간의 이 차 강판 가격 어느 정도 지금 협상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은으로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도 현대제철에 대한 마진 부분은 저는 이제 뭐 2, 3분기 시적 이상으로 4분기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.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철광석 가격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, 이 부분은 이 차 강판에 대한 판가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마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도 크게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먼저 현재 지금 뭐 37,850원. 네. 1차적 목표가는 42,000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.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0.3배, 그리고 퍼 기준으로 봤을 때도 4배, 4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 주가는 저는 이제 그 5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.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중장기적으로는 5만 원 이상도 바라보시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42,000원 제시해 주셨어요.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오늘 머선일이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